그래서 내가 예배를 한다거나 축복을 준다거나 축복을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축복을? 은총이라 그랬죠? 축복은 은총이야. 은총. 은총이라는 것은 신이 주는 거야. 인간은 줄수 없어요. 은총 줄수 있나, 여러분? 저것이 축복이란 말이야, 축복. 이것이 은총이 축복이야. 축복이 은총이다. 그러면 축복을 준 자가 지구가 생긴 일이 있었나? 가짜 축복이야. 내가 주는 축복만이 백해가 열리면서 우주와 네트워크가 딱 형성돼. 알겠죠? 저것이 정확하게 우주와 탁 네트워크 연결되죠? 그눈 깜빡할 사이야. 맞죠? 예, 근데 여러분들은 전기줄 달아가지고 연결하나? 머리 매달고 다니나? 아니야. 그런 시대가 아니란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우리가 내가 나와서 한마디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정말 인간 세상에서는 영원히 볼수 없는 그런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하늘궁에 오는 자들은 전 세계 과학자들이 모르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맞죠? 과학자, 미국의 하버드 대학 과학자한테 가서 레벨이 뭐냐 물어봐. 모르겠죠? 몰라요. 백홍이 뭔지 물어봐. 몰라요. 걔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이름 짓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파괴. 항상 내가 가족 관계를 파괴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가 이 하늘궁에 이 우리의 인적 네트워크를 파괴하는 거 아닌가. 맞아, 맞아요. 네? 딱두 종류 사람이 있단 말이야. 창조적 인간, 파괴적 인간. 알겠죠? 가문을 창조해내고 명문 가문으로 만들어내는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가문을 아버지가 뼈 빠지게 만들어낸 조상이 만들어낸 가문을 하루아침에 먹칠해버리고 파괴하는 자식이 나와. 맞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뼈 빠지게 만들어놓은 하늘궁을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인간들이 자꾸자꾸 나타나면 됩니까? 그 자는 레벨을 모르는 자야. 그 사람 레벨 조사해보네? 없어. 알겠죠? 그런 사람들이 자꾸 끼어들면 여러분은 조심해야 돼. 파괴분자. 저걸 다른 말로 회색분자라고 그래. 그죠? 회색분자들이 도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종교도 궁극적으로는 하늘궁을 알아야 끝나는 거야. 알겠죠? 진정한 이데아는 하늘궁에 존재하는 거야. 근데 다른 종교를 인정 안 하냐? 인정하지만 그곳에 진정한 이데아를 여러분이 눈으로 볼 수는 없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있다고 그러지. 있다고 하는데 실체가 백해가 열린다거나 네트워크가 연결되는 이런 거 없죠? 그래서 영국은 인적 네트워크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나라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기숙고등학교를 보낸다고 그랬죠? 명문 기숙고등학교에 갔다가 3년간 동고동락하고 같이 잠자고 같이 먹고 고등학교 시절을 같이 축구하고 이렇게 모인 애들이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그럼 걔들은 세계 어디를 가도 단결이 돼. 영국이 무서운 거야. 교육 때문에 영국이 세계를 지배했어요. 알겠죠? 그럼 어디서 영국의 힘이 나오냐? 명문 고등학교. 중학교 때는 아무것도 몰라, 그냥.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는 아무리 가까이 있어봐야 소용없어. 고등학교 때 같이 있었던 친구들이 3년을 합숙을 했다 하면 생각해봐. 그죠? 그러니까 걔들은 끈끈한 거야. 그래서 그 고등학교 때 종교로서 탁 청교도 정신을 영국에서는 집어넣고 기사도 정신을 집어넣고 영적 정신을 넣어가지고 걔들을 완전히 하나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영국이 세계를 지배하는 거예요. 알겠죠?
노예를 팔아먹고 전쟁을 일으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엄청난 결속력이. 결국 히틀러 같은 사람도 못 이긴 거예요. 게르만족이 패배해버린 거예요. 알겠죠? 시간 없으니까 길게는 안 하지만은 알겠죠? 내 인적 네트워크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하늘궁의 이 인적 네트워크는 백궁의 인적 네트워크야. 그것이 바로 축복이야. 그것이 백궁의 인적 네트워크가 연결된 거죠? 그건 무슨 네트워크라고 그래? 영적 네트워크. 여러분이 볼 때는 인적 네트워크야. 하늘궁 사람끼리 모였으니까. 그러나 이것은 영적, 백궁에서 볼 때는 영적 네트워크가 형성된 거야. 알겠죠? 우리가 대학을 가고 좋은 고등학교 가고 좋은 대학 가는 건 뭐예요? 다 인적 네트워크를 잘 만들려고 가는 거예요. 인류 골프장에 회원권 비싸게 주고 가, 몇 억씩 주고 인적 네트워크 때문에 가는 거예요. 맞죠? 우리는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기 위해서 뛰어다니는데 실제는 지구를 파괴하기 위해서 인적 네트워크를 만드는 것처럼 돼 있어요. 알겠죠? 구축은 구축인데 파괴 조직들이야. 맞아, 맞아. 알겠죠? 근데 이 우리 하늘궁 조직만큼은 파괴 조직이 아니지? 이 네트워크는 천국의 네트워크야.